괜찮아. 네, 그리고 어? 물었어요? 헐.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아 잡았습니다. 이걸로 잡았다고요? 길냥이 수나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안녕. 아, 고생하셨네. 안녕. 힘이 세. 힘 많네.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막 물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러면? 난 너 처음이라 무섭다고. 내 친구한테 코치하지 마. 아, 이뻐라. 언니나? 좋은 사나? 아! 너 괜찮은 거야? 얘요? 무서워. 무섭다고?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어? 착하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나? 미안하다. 못 찾겠네. 근데 어쨌든 양팔은 하긴 해야 되잖아. What? 걱정 마. 지척해 보여. 잘하고 와. 아이고. 착한 갈색 고양이. 아, 되게 웃기네. 예, 예, 둘이. 어, 왜 여기 있니? 이러는 것 같아. 우리 벨라. 처음 본 아이라 긴장됐지만 우선 씻기기로. 우와! 짜잔. 목욕물 준비 완료. 나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무섭다. 해야지. 안녕. 엄마 안 나올. 울진 않지. 울진 않던데. 미안해. 손 바닥에 맞은. 무섭다. 처음 본 아이한테. 우리 나가볼까? 물릴 수 있어서 고무장갑을 착용했어요. 아이고 미안해. 자, 이뻐라. 무서워.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그랬어. 으쌰. 괜찮아. 생각보다 너무 작고 착했어요. 옳지. 드디어 입수. 첫 비눗물 적시기 성공. 옳지, 이렇게 하자. 괜찮아요. 양팔 처음 해보지? 이제 지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앞팔을 붙이고 있으니 편안하네. 조금만 버텨봐야지. 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래야지 입에서 알 수 있어. 그럼 좀 참아봐야지. 이 말 듣고 거짓말처럼 얌전해졌어. 어우 잘하네. 착하다. 나 이뻐요?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아이는 생각보다 너무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옳지. 사람 손길 처음 맞니? 길냥이 아닌 것 같은데. 옳지. 혹시라도 목덜미 잡은 거 이해해주세요. 갑자기 슝 점프해서 도망간다길래 아이에게 사람 손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과감하게 고무장갑 벗었어요. 이제는 물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손도 구석구석, 뒷발도 구석구석, 얼굴도 깨끗이. 얼굴이 이뻐라. 언제까지 계속 씻을 생각이지? 나갈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잡을 때가 있어. 여기 잡을래. 알았어. 옳자, 옳자. 자, 이제 헹구자. 한 번 더 헹구자. 여기 잡아야지. 그나저나 여기 놔두지. 나 이제 좀 익숙하지. 잘하네. 잘했어. 얼굴 좀 닦자. 귀엽다. 귀엽다. 이제 다한 것 같은데. 다했다 이제. 꼭 좋은 주인 만나길. 이제 안 잡아도 될 정도로 편해졌더라고. 난 손만 걸치면 마음이 편하네. 이제 마저 길냥이 등을 충전하는 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 추워. 길냥이 목욕 끝. 보쌈처럼 말아봤어요. 밥 잘 건가? 밥 여기 뭐하는 곳이지? 다친 건가? 어림없는 소리. 이제 털 말려야지. 감기 걸리지 않게 구석구석 닦아줬어요. 귀여워. 여기서 꺼내놔. 무섭다. 빨리 건져내게 손으로 말려주는 중. 너 거부감이 없는 아이네? 손에 대해서? 수건으로 더 건조시켜줄게. 아 우리 고양이도 양파는 저러냈어. 나도 빨리 닦을 수 있도록 손바닥으로 물기 닦아볼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닦을 수 있어. 지켜줘서 고마워. 어? 비린다. 얘 이렇게 얘기 좀 안 들어. 사람 손 아예 안 탔어. 너 사람 손 안 탄 고양이 맞니? 어? 잘 탔어. 고맙다고 인간아. 이제 거의 다 말라가는 것 같은데. 구독자 아이분도 같이 도와줬어요. 뽀송뽀송하니 미모가 한층 더 올라가 보이네요. 다 말랐으니 이제 나가볼까? 이동장으로 옮기고. 고생하셨어요. 아이 케어한다고. 그나저나 나 어디로 가는 거지? 길냥이를 구조해주신 구독자 어머님 고맙습니다. 예방접종 맞추러 바로 동물병원에 왔는데. 네, 기운둥이네요? 네, 갑자기. 그리고 왜? 왜? 뭐 했어요? 얼굴 좀 만지려니까 살짝. 난 이제 죽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순하고 착한 우리 길냥이 고양이. 무료 입양하실 분 제 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